자기 자료는 옹기입니다. 옹기는 크다라는 의미에서 항아리 옹자를 써서 옹기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류를 뺀 도기의 일반적인 총칭으로 옹기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옹기는 굽는 온도에 따라서 질그릇, 오지그릇, 반오지그릇으로 나누고 있고요. 질그릇은 잘 아는 시루 형태가 질그릇에 해당하고요. 오지그릇은 지금처럼 잿물을 바른 형태를 오지그릇이라고 합니다. 반오지그릇은 잿물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1150도씨 이상 고온에서 구운 것을 반오지그릇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항아리 형태들은 거의 대부분 중부지방에서 많이 사용했던 형태들이고요. 배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부른 형태입니다. 전라도 지역의 것은 어깨 부분이 훨씬 더 부르고 그리고 경상도 지역은 중배가 훨씬 더 부르고 지역적으로 형태가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서는 중부지방 형태의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뚜껑들이 덮여 있어요. 뚜껑들은 소래기, 너래기라고도 표현하고 또 전라도 지역에서는 낮게 만들어진 항아리 뚜껑을 펜재기라고도 부릅니다. 이 중에서 이제 특이한 형태의 항아리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항아리는 이 안에 뭔가를 담아서 금줄 형태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고추랑 숯을 끼웠고요. 그리고 버선본을 거꾸로 붙였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우리가 1년 내내 먹을 장류를 담아서 잘 익기를 바라고 그 안에 벌레가 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아 있고요. 그리고 금줄을 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버선본은 벌레가 올라가거나 끼면 이거를 밟는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액마기를 한다라는 의미 있어서 귀신이 오면 쫓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선본은 아래로 하지 않고 왜 위로 돼 있나라고 궁금하시죠? 이 위로 돼 있는 형태는 귀신, 액마기는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버선본을 붙여 있는 상태입니다. 항아리에 주로 나타나는 이 근개띠라고 하는 목줄띠라고 얇은 띠를 둘렀는데요. 이것은 항아리의 크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실생활에서는 큰 항아리를 구입을 하면 계속적으로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움직이거나 오래 쓰기 위해 철퇴를 두르거나 태를 두를 때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기능적인 역할도 하고 있고 동시에 미적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양들은 우리가 훌태라는 도구를 가지고 선각한 것들 휙 둘러서 만들어진 형태거나 이 파상형 형태로 그려진 형태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요. 훌태 끝으로 꾹꾹 눌러서 누름띠 형태로 나타나는 문양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독대는 예전에 너나 할 것 없이 집집마다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옹기라는 게 숨쉰다라는 그 의미가 결국은 자연과 순화를 하면서 같이 적응을 해서 살아왔고 그 당시에 냉장고가 있기 전에는 지금의 이제 냉장고 역할을 했던 게 항아리였고 저장 용기였으니까요.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항아리들 다시 사용하자라는 것보다 어차피 음식 문화가 바뀌면서 이게 점차 바뀌어 나가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용되고 있지 않나 싶고 한 번 정도는 나의 어떤 먹거리, 나의 음식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